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다녀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달 말 북한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깊숙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자질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He just left North Korea, had a great meeting with Kim Jong-un, and got along with him really well, really great.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대북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하며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ally believe there's a lot of goodwill.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또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핵화는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훌륭한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일괄 타결에 동의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비핵화 전반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기대감을 표현하고 특사 방북 이후 북한이 대미 비난을 자제하는 것을 볼 때 비핵화 과정과 보상에 대한 물밑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